인류학의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필연적 관계와 관계적 필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인간은 이 자연의 그 사물을 볼 때 그냥 그 사물이 각자가 뭐 흩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죠. 저 사물 A가 사물 B, 사물 C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자연을 그 파악하고 이해하는 첩경이죠. 그죠? 또 출발이고. 근데 이 관계를 이제 다루는 인간의 그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연적 관계와 또 관계적 필연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뭐 필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죠. 필연적 관계. 관계와 관계적 필연이죠. 관계적 필연. 필연적 관계와 관계적 필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좀 바꿔진 것 같은데 필연적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즘 과학시대는 뭐 이게 과학시대의 뭐 대표적인 과학시대. 우리가 그 흔히 그 인과관계를 많이 따지는 과학시대, 과학은. 과학시대에는 이제 필연적 관계가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인과관계.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관계하면 뭐 필연적 관계 안 해도 인과관계를 하지 않아도 뭐 인과관계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고대 그 인류가 처음부터 그 인과관계로 살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물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사실 저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대 원시인들은 이제 그 여러 원인에 의해서 여러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말하자면 다인 뭐 원인이 많고 다과 결과 요즘 말로 표현하니까 뭐 이런 다인다과가 되는데 결국은 뭐 이 섞여 가지고 여러 사물들이 뭐 관계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인다과라는 것은 뭐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것이 원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많은 사물들이 서로 관계를 얽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대 원시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시인들. 고대 원시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원시인들. 그래서 어쨌든 다인다과에서 출발해서 필연적 관계와 관계적 필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필연적 관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완전한 인과가 됩니다. 인과. 그러니까 1인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입니다. 1인 1과 과학 시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관계적 필연은 뭐냐?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어떤 관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필연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일종의 그 원인이 이제 다인다가요. 다인 원인은 다인인데 결과가 하나죠. 결과.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인 것과 결과가 하나인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인이 하나인 것과 결과가 하나인 것이 얼른 생각하면 같아 보이죠. 하나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할 때 사실은 인의 방점이 가 있습니까? 과의 방점이 가 있습니까? 인과관계는 사실 과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원인이 결과를 반드시 나오니까 1인 1과니까. 원인의 결과가 있죠. 원인의 동일성, 인의 그 원인의 동일성에 그 강조가 가는 겁니다. 결과는 그 따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1인 1과에는 1인, 원인의 이제 액센트가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적 필요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결과의 액센트가 가 있는, 결과의 액센트. 어떻게 보면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갖다는 결과, 관계적. 그래서 다인다과에서 1인 1과로 갔다가 다시 다인 1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인 1과로. 그래서 요즘 과학이라는 게 어떤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과는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1인 1과는 이게 이제 그 원인적, 말을 원인적 동일성이라고, 원인적 동일성에 이제 기반을 두는 거죠. 원인적 동일성에 기반을 두는 거고, 다인 1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 동일성이죠. 결과적 동일성. 근데 어쨌든 원인적 동일성이든 결과적 동일성이든 간에 이 동일성이 나오는 거, 그죠? 동일성이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고정불변의 어떤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죠. 동일성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필연적 관계와 관계적 필연이 이제 결국 이제 좀 다르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쨌든 동일성이라는 데서는 이제 같은 방점이 있습니다. 동일성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일성이 없으면 뭐 관계라고, 인과관계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서양 철학 같은 경우도, 과학의 경우도 필연적 관계에서 관계적 필연으로 이제 많이 옮겨지고 있어요. 지금 옮겨지고 있어요. 흔히 뭐 동양에서 불교의 그 인드라망, 불교의 인드라망 같은 건 어떻습니까? 불교의 인드라망, 인드라망이죠. 인드라망은 이게 바로 이제 그 결과적 동일성이에요. 결과적 동일성. 그래서 뭔가 많은 그 관계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간 박정진을 예로 들어봅시다. 들어보면 내가 원인은 몰라. 계속 나의 아버지 계속 올라가도 누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최고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걸 설정하죠. 그게 하느님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일 수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많은 그 변화, 변수나 그 관계가 결정되어가 내가 있는 건 맞죠. 처음부터 지금 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 같은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 원인에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원인에. 반대로 이제 불교적으로 그 인드라망 같은 것은 결과에 방점이 가 있는 거야. 그 전자 기독교의 천지 창조는 원인에 인과관계라도 원인에 방점이 가 있는 거고, 불교 인드라망은 이제 같은 인과라도 결과에 방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인을 설정해 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안에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뭐가 계속 인과로 해가서 관계가 이어져가 내가 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어느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후자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결과를 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과학에는 그게 필요한데, 이 삶에, 인간의 삶, 과학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물질을 이용하는 데는 인과, 원인이 중요하지만은 이 삶은 말이죠. 결과가 중요하다. 삶, 내 삶 자체, 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나의 존재를 원인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거든요. 기독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느님이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보면 내가 원인은 잘 모르는데 내가 있는 건 확실하죠.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과 같은 것, 사물의 인과관계나 물리의 법칙 같은 것은 원인이 중요한데,
삶, 인생 삶 같은 거, 생성 같은 거,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인을 몰라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뭐, 존재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이야기할 때는 관계적 필연이라는 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옳다라고 보다도, 좀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결국 관계적 필연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자꾸. 그래서 필연적 관계에서 관계적 필연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뭐, 시각이랄까. 시선이 이제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인과관계 할 때는 필연적 관계나 관계적 필연이 동시에 포함되는데 그걸 조금 세분화해보면 필연적 관계냐, 관계적 필연이냐. 원인을 중시하느냐, 결과를 중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전자는 대체로 필연적 관계는 기독교적 사고, 서양의 물리학적 사고, 관계적 필연은 흔히 뭐 불교적 사고, 연기론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불교적 사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삶의 사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삶의 법칙은 잘 몰라도 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 내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결과의 방점을 두고 결과적 동일성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 양쪽 다를 다 이 사용하면서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지어가지고 세계를 해석하고 또 관계에 대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 필연적 관계, 관계적 필연 이전에 고대인들은 다인다과, 이게 흔히 뭐 말할 때는 이제 뭐 주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술은 뭐 그 다 요즘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뭔가 관계를 맺어보려는 거죠. 맺어보는 거. 요즘에도 뭐 상관관계란 말이 있죠. 상관관계. 상관. 확실히 뭐 원인과 결과라든가 관계적 필연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더라도 분명히 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어. 이런 말도 우리가 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라는 게 어쩌면 뭐 다인다과와 좀 관련을 지을 수 있어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를 파악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흔히 뭐 관계적 필연에 대해서는 흔히 그 뭡니까? 그 인과, 필연적 관계는 인과라고 표현하고 관계적 필연은 인과응보라고 표현하죠. 그죠? 인과관계와 인과응보와는 조금 다르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쭉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어지지만 그 인과응보라는 것은 바로 또 원인이 결과를 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에 뭐 한 대 걸쳐서 그런 인과가 나타난다. 한 대 걸쳐서. 또는 내가 바로 잘못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아니고 한참 가다가 수십 년 후에 또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과와 인과응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전에 다인다가 이해를 할 때 이제 주술은 다인다가지만은 어쨌든 뭐 이 다인다가 중에 일인다가 또는 뭐 그 다인 일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이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 관계는 뭐 흔히 인과론이 들어가 있고 한데 관계적 필연은 이제 이 그 연기론과 이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 1인 1과 1인 다과 다인 1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이런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근데 관계를 짓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과학이 있는 겁니다. 아무 관계를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학이 절대로 안 나오죠.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인과론처럼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뭐 관계를 자꾸 짓다가 이제 인과관계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 관계와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문명사를 이래 바라보니까 이제 특히 근대 그 문명의 경우에 물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학. 근대는 말이죠. 근대는 철학이 먼저 나와서 물리학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근대 철학 그러면 뭐 근대 물리학과 같은 거라 이렇게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근대라는 것은 과학이 먼저 이끌어갔습니다. 과학이. 그러니까 그 여튼 뭐 뉴턴이 제일 먼저 이끌어가죠. 뉴턴이. 그러니까 뉴턴이 보면 그 1642년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입니다. 뉴턴의 그 법칙을 뭐 그 뉴턴 역학이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 역학이랍니다. 절대 역학. 절대 역학이란 게 오늘날 이제 사이언스입니다. 바로 이게 뭐 중력이 이론이죠. F=ma. a라는 게 이제 이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동차에 달려 보면 계속 가속이 붙잖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출발했다가 계속 달리면 가속이 붙습니다. 그게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게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가속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달리는 차가 왜 가속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의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힘이 세가 이제 빨리 달리면 속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속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가속도를 이제 이해한 게 바로 뉴턴의 이제 중력의 법칙입니다. F=ma. 그 기울기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입니다. dt라는 게 타임이고 velocity 이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그 A는 이제 시간과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제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런데 칸트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뒤에 나옵니다. 칸트는 그 칸트가 이제 오히려 뉴턴을 존중하고 또 이제 칸트가 존중한 사람이 그 루소입니다. 루소. 그래서 뭐 어떤 그 철학자는 항상 그 전에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존경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멘토죠. 그 요즘 말로 멘토야. 그 멘토 때문에 뉴턴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칸트의 정언 명령이나 뭐 순수 이성이나 또 양심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과학 시대에 전개되는데 그럼 물리 법칙은 막 그러니까 법칙에서 운영되는데 인간의 그 삶은 어떻게 운영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 윤리 같은 걸 생각하게 되죠 도덕 같은 걸 그래서 이 사이언스의 똑같은 것을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하냐 보는 게 컨시언스가 되죠 양심 사이언스가 컨시언스가 됩니다 여러분 단어가 똑같은 게 있죠 사이언스 science CON이 하나 붙은 거 아니야. 요게 마음에서도 어떤 밖에 절대 법칙처럼 법칙이 없을까를 생각한 거야. 그게 이제 양심, 절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뉴턴이 이제 과학의 사이언스를 만들었다면 칸트는 뭐 복잡하게 많이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은 물리 법칙의 양심과 해당되는 것을 마음의 법칙에서 그 양심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그 동양 철학의 주자의 천명론 이게 양심이란 게 천명과 바로 연결이 돼요. 성리학 그게 전천리 알린욕인데 이게 하늘의 이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욕망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주자가 얘기를 했는데 뭐 주자와 칸트의 그 이 거리 연대적 거리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500년 차이나 500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양이 500년 전에 동양에서 만든 주자의 성리학을 근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물리학의 탄생과 더불어 그 물리학의
걸맞는 인간의 그 삶을 이제 이쪽에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겁니다. 도입해서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물리학, 중력, 칸트, 주다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요. 우리가 흔히 뭐 뉴턴의 그 역학과 아인슈타인은 뭐 반대로 생각해요. 그 천만의 말씀이죠. 아, 왜? 뉴턴이 그, 뉴턴의 절대 역학이의 어떤 안티를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반대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뉴턴이 이제 법칙을 좀 연장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연장시킨 거죠.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의 법칙은 뉴턴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어요. 뉴턴 역학의 반대가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가져가서 포함하면서도 다른 법칙이 나온 거야. 그게 사실은 상대성 원리라는 게. 그 반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뉴턴이 이야기했던 물리의 그 질량, 그 중력 말이에요. 중력이라는 게 아인슈타인에 있죠. E=MC에. 여기 M이 있죠. E=MC 있잖아요. M이 있잖아요.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반대거든요. 이걸 안 가져와야지.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흔히 이제 착각을 많이 하는데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과학사적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봐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약간 안티를 한 거죠. 그러나 완전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F=ma를 E=mc로 에너지로 했죠.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 중력은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c라는 게 빛의 속도예요. 1초에 뭐 30만 킬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력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포괄하는 그 범위를 넓힌 것이죠. 물질이 에너지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죠, 결국. 물질이 에너지. 물리학 사적 입장에서는 안티를 했지만 결국 물리학 사적 전체의 그 이 범위를 넓힌 거예요, 넓힌 거. 그래서 에너지 이론을 도입한 거죠, 여기.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칸트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가 나오니까 여기에 걸맞는 그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칸트 철학 가지고는 안 돼. 재밌죠? 물리학의 그 발견, 물리학의 발전에 따라 철학도 발전을 해야 돼. 우리가 흔히 니체의 뭐 도덕의 계보학, 뭐 힘의 의지. 이거는 힘도 이제 하나의 힘이 아니라 니체는 복수의 힘을 이야기죠. 힘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나의 힘이냐. 복수의 힘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복수의 힘이라는 것은 이미 관계의 그 이제 권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세한, 그러니까 큰 어떤 공간에서만 그 권력이나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심리 같은데도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힘의 뭐 일상화라 그럴까? 그러니까 복수 권력이죠. 그죠? 하나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됩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는 바로 이제 니체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 철학을 칸트로 보고 후기 근대를 니체를 기점으로 보는 거야. 이것은 수평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괜히 뭐 머리 좋은 사람이 말이죠.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가 나왔다. 뉴턴의 법칙이 그 전에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철학과 과학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을 맺는 거야. 뉴턴과 칸트가 관련이 맺다면 아인슈타인과 니체가 관련이 맺는 거야. 이걸 관련을 못 시키면서 뭐 그냥 막 그 일종의 장광선을 늘어놔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라는 게 이제 그 니체는 그 칸트는 도덕을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칸트는 도덕 철학이라 하죠. 도덕 철학.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덕 철학은 신과 또 관련을 맺는 겁니다. 도덕 철학 있죠. 근데 니체는 뭐예요? 니체 그 철학의 아주 특징이면 도덕의 계보학. 이 도덕이라는 게
하나로 뭐 절대 양심 이런 게 아니고 천명 양심이 아니고 도덕도 다르다 이거야. 옛날의 도덕, 그 다음에 도덕, 지금의 도덕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뭐 도덕이 뭐 절대 도덕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도덕도 계보와 시대마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칸트와 다르죠. 그것은 마치 그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이론을 주도한 것 똑같은 거야. 여기 관련성을 잘 봐야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게 아인슈타인 니체와 연결되는 동양의 그 이 도학을 찾아보면 또 노자 장자, 무의 자연, 도학, 기체라고 관련이 기체가. 물론 이 에너지와 기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영향을 입은 거죠. 분명히 뭐 니체나 뭐 후기 근대 철학자들이 이제 동양의 노장자나 무의자연 철학을 읽었을 겁니다. 근데 서양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읽은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뭐 동양의 도학이란 말이죠. 주자의 뭐 천명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소위 아이디어를 얻은 거, 힌트를 얻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관계 없는 줄 알아. 아무 관계 없는 줄 알아.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절묘한데, 자, 다시 한번 확인 게, 뉴턴, 칸트, 주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동양 철학의 영향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말을 안 했을 따름이야. 이렇게 연결되고, 아인슈타인, 니체, 노장자, 이렇게 철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 뭐 최근에 물리학의 최고의 정점은 불확정성 원리예요. 하이젠버그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확정성 원리. 아, 이게 우주라는 게 확정된 게 없어. 결정이 없어. 결정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자면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내 눈에 보이면 입자고 눈에 안 보이면 파동이냐,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면 확인하면 입자고 확인 못하면 파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공간이. 아, 눈에 보이려고 하면 공간이 어떤 공간에 들어가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상자 속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입자가 있는 거야. 어떤. 근데 그게 없으면 뭐 입자가 파동이야. 그래서 그러한 그 입자가 되냐 파동이 되느냐의 확률, 그게 이제 확률로 계산하는 거야. 확률로. 확률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거의 무한대로 해봤을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뭐 퍼센테이지는 100분율로 하잖아요. 100번 하면 그게 한번 나타나네. 몇 번 어느 정도 나타나네. 비율을 다 100에 대한 비율을 많이 하잖아요. 퍼센트를. 이 과학에 100 정도가 됩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무한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학. 그래서 그, 이, 입자이냐, 파동이냐를 확률로 표현하는 게 쉽게 말하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입자냐, 파동이냐, 이래. 파동은 이제 입자라는 건 실체론이고, 파동은 비실체론이야. 근데 이 하이젠버그 철학이 이에 서양 철학에 보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이나 데리다의 차이언론, 들레저의 차이 복제 이론하고 이제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이론은 또 가만히 보면 불교의 무아론, 동양의 생성론, 이 차역이라는 것에서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역의 문제죠. 이 우주라는 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서양 철학과의 그 교통 소통을 위해서 역이라 하지 않고 차역이라고 말해서 차역.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 속에 동일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한다 이야. 그렇게 차역이라는 것은 역차죠. 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서양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차역을 이제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2012년에 제가 소리의 철학을 그 발행할 때 나왔고 또 일반성의 철학 이런 것도 나올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떤 사물의 관계를 따지기 시작해서 오늘의 최첨단의 과학 이론에 이르렀는데 뉴턴과 칸트와 주자가 연결되고 아인슈타인과 니체와 노장이 연결되고 하이젠버그와 하이데거와 불교의 모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요렇게 그 동양 철학의 영향받은 걸싹 빼버리고 싹 빼버리고 자기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 대단하죠. 영향은 받았지만 자기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향 받았지 않냐 이 말에도 영향 안 받았다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나 그 수많은 책들이 벌써 15세기 이후에 동양의 뭐 고전들이 전부 서양에 다 가져가고 뭐 흔히 뭐그 미적문학 그 미적문학도 동양의 뭐 주역 주역 음양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향 속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서양이 그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 언어로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언어라는 게 중요해요. 남의 언어를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번역만 하면 그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계속. 그럼 또 번역이면 또 다른 이야기면 또 번역하고 번역. 번역 신세. 번역 신세는 뭡니까? 자전거 뒷바퀴죠. 번역이라는 거는 항상 앞바퀴가 있어야 뒷바퀴가 있는 거니까. 자전거 뒷바퀴 신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뒷바퀴야. 동양이 이제 근대는 뒷바퀴야. 그러면 앞바퀴가 있어. 그럼 계속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나 사나 계속 뒷바퀴죠. 계속 뒷바퀴죠. 그런 방식으로는 이 새로운 철학을 전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서양이 마치 동양이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탁탁 맞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간단해요. 자전거를 거꾸로 타는데 앞으로 가는 걸 내가 뒤에서 자전거는 바퀴 두 개니까 바꿔가고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 바꿔가 타고 갈때 내가 처음이 되는 거지. 뒷바퀴가 앞바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뒷바퀴가 앞바퀴를. 뒤로 거꾸로 가면 이제 뒷바퀴가 앞바퀴. 거꾸로 앞바퀴가 되죠. 아, 뒷바퀴가 앞바퀴가 되고 앞바퀴가 뒷바퀴가 되죠. 그렇게 이 세계사, 철학사와 과학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뉴턴과 칸트와 주자는 이게 한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평행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인슈타인과 니체와 노장이 평행 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이젠버그와 하이데거와 불교와 평행 선상에 있다. 자, 이 동양이 서양의 후기 근대 철학부터 후기 근대 철학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서양은 자기식으로 철학을 정리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의 관계가 다 드러나죠. 그죠? 예. 이 표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말이죠. 근대에 대해서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요 도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도 뭔가 우리가 거꾸로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뒤돌아서 가면 제일 뒤에 있는 놈이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뒤돌아서 가면.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서양 철학을 이래 자세히 보면 말이죠. 철학자들이 전부 저 수학자야. 자. 피타고로스가 뭐 우리 피타고로스 정리 알죠? 수학자죠. 데카르트도 철학자 이전에 수학자예요. 수학자. 파스칼도 이 철학자 이전에 수학자이다. 수학자. 라이프니츠 이 사람이 이제 미적분학을 가장 이제 그 포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그뭐 과학이라 다 미적분학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선에 로켓을 올리고 이게 다 미적분학이야. 근데 이 양반도 원래는 뭡니까? 수학자야.
오히려 그 참 재미있는 라이프니지가 동양의 주역의 음양론을, 음양이라는 게 음양 둘 아닙니까? 이걸 0,1로 바꿔가지고 미적부라고 만든 사람이야. 기가 막히죠. 이것도 동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 위에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라이프니지와 뉴턴의 관계는 누가 미적분을 먼저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 생년월일이 그 4년 정도 차이 나요. 근데 뉴턴은 주로 이제 물리학을 위해서 이제 미적분을 활용했는데 수학을 위해서 미적분을 한 건 아니야. 물리학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적분을 했고 라이프니지는 이제 동양의 음양론이 영향을 받아서 수학에서 출발해서 미적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향은 좀 달라요. 보다 포괄적으로 미적분학을 설정한 게 라이프니지야. 수학자죠. 그 이 양반이 단자로운 것도 좀 있죠. 후설이란 이 현상학의 태도를 하는 사람, 이 후설도 수학자야, 수학자. 수학의 원리, 이런 걸 다, 수학에 다 쓴 사람이야. 화이트헤드 수학자죠. 여러분 잘 아는 뭐, 버트란트 러셀, 이 수학자야. 비트겐슈타인, 아주 뭐, 유명한 수학자, 수학 천재를 하잖아, 천재. 가장 천재를 하잖아요, 비트겐슈타인. 다 수학자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서양에는 수학자라야지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서양의 철학은 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동양의 철학자들이 뭐 도학자들이 수학자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그죠? 물론 그 말하는 가운데 수학적 원리 같은 게 뭐 내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학 같은 경우에도 뭐 도가 이를 낳고 일이 이를 낳고 이가 삼을 낳고라든지 뭐 동양의 천부경의 천지인 삼일정신이라든지 뭐 음양사상의 음양 오행론 이런 게 다 수학과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학을 표명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을. 그런 점에서 서양은 수학자라야 서양의 철학은 수학적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동양은 수학적 특징보다는 그 삶을 어떻게 하느냐. 수신의 특징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윤리를 이제 중요시 한다는 게 드러나죠. 동양은 윤리를 중시하고 서양은 물리를 중시하는 거야. 같은 이 사유를 하더라도, 같이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다른 거야. 그러나 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건 확실한 거야. 발 때. 그걸 내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이 관계, 사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볼 때,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서 인간의 문화를 바라볼 때 옛날 주술들은 뭐 다인다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다 사물과의 관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인과론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근대에 이르러 이제 인간이 인과 관계를 했는데 그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말하자면 그 필연적 관계와 이제 관계적 필연이 다릅니다. 전자는 뭐 기독교와 서양 물리학과 관계 있고 전자적 필연적 관계는 그렇고 후자 관계적 필연은 뭐 불교와 근대 물리학 그러니까 뭐 불확정성 원리 같은 이런 근대 물리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따지는 데서부터 인간의 오늘날의 과학이 이르렀다. 이르렀고 그것은 종교와도 사실 종교적 사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짓는 뭔가 무엇의 AB가 있으면 AB를 관계를 짓는 데서 출발해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